임성재가 PGA 투어 50번의 도전 만에 드디어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 임성재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. 지난주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에 이어서 2주 연속 톱3에 들었습니다. 네네. 네, 그럼 저희 인터뷰 시작할게요. 네. 시즌 마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제가 원했던 첫 우승도 하게 되었고 탑10도 7번이나 들어서 2년 연속 꾸준한 성적을 내서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는 그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이랑 같이 동반 라운드를 했는데 1위 선수랑 치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경기를 할 때 되게 차분하고 정말 골프를 쉽게 치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. 워낙 US 오픈도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진짜 예선이라도 통과하고 싶고요. 3라운드 4라운드에서도 뭐 좋은 성적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쟁쟁한 스타들이 다 출전하는데 그 어떻게 겨루고 싶은지. 너무 잘 치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만의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. 제가 막 의식하고 신경 쓰면은 제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플레이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. 메이저 시합이다 보니까 20위 안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합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후에는 또 CJ컵이라는 제주도에 설리다가 이번에 또 미국 본토에 설리는데 제주도에서 2년 연속 하다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미국에서 시합 열어서 코로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탑5 알겠습니다. 네, 들었습니다. 내년 시즌에는 올해 연기된 도쿄올림픽도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. 올림픽에 대한 포부, 목표? 남다를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제가 나가게 된다면 너무 영광스럽고 한국의 대표로 나와서 제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메달까지도 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제 나이에 비해서는 빨리 지금 PGA에 들어와서 미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가끔 이제 한국에 대한 좀 그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지는 않아요, 많이. 잘 안 나오고, 침대에서 계속 쉬는 편이에요. 핸드폰으로 뭐 영화 보거나 노래 듣거나. 최근에 본 가장 인상 깊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. 최근에 본 드라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? 영화는 얼마 전에 홍정민 씨랑 그 이정재 씨 나온 건데. 신세계? 아니야, 정말. 이번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영화를 봤었는데 제목이 뭐였지? 다른 스포츠는 거의 안 봐가지고요. 가끔 그 류현진 선수 영상을 좀 가끔 봤었죠, 제가. 아, 똑같은 모자에 이제 똑같은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누가 누군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. 저를 좀 인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 모자를 쓰게 된 것 같아요. 메이저 시합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많이 못 냈어요. 올해랑 이제 내년에는 메이저 시합만 6개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좋은 성적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새벽에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부족한 점도 제가 많이 보완해서 첫 우승도 하게 되었으니 뭐 두 번째 우승, 세 번째 우승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